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PLC 초급편 두 번째로 스위칭 동작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진행은 이 순서대로 할 것이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릴레이입니다. 다른 여러 형식의 제품들도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릴레이가 자동제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입니다. 여기에 타이머, 카운터가 추가되면 시퀀스 회로를 꾸미는 기본 부품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릴레이 구조는 이 릴레이에 이런 소켓이 있습니다. 여기에 릴레이를 꽂아서 이렇게 만들어 실제 제어 판넬에 부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릴레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 접점은 NO로 노말 오픈이라고 하고요. 평상시에 열려있는 접점을 말합니다. B접점은 NC로 노말 클로즈라고 하고 평상시에 닫혀있는 접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C접점은 커먼으로 공통접점이라고 합니다. 릴레이 원리를 보면 코일의 전원을 인가하면 여기 두 부분이죠. 여기에 코일의 전원을 인가를 하면 코일이 전자석이 됩니다. 이 전자석이 되면 가동 철판이 코일 쪽으로 붙게 되겠죠. 이렇게 가동 철판이 코일로 붙게 되면 C접점과 A접점이 맞닿게 되면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일의 전원을 인가하면 가동 철판이 동작하고 A접점과 C접점이 연결되고 코일의 전원을 비인가하면 가동 철판이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를 하고요. B접점과 C접점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릴레이를 실제 어떻게 쓰냐 하면 여기 소켓을 자세히 보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릴레이 상단이나 측면에 보면 이런 그림도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서 13번, 14번을 전원부라고 해서 이 부분에 전원을 인가하면 코일에 전원이 들어가서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A접점은 1번, 2번, 3번, 4번이 되고 B접점은 5번, 6번, 7번, 8번이 되고요. C접점은 9번, 10번, 11번, 12번이 됩니다. 여기 가로 라인은 각각 접점이나 전원부를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 사용할 때는 이 세로 라인을 한 세트로 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기 결선은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요. 여기에 램프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 부분을 누르면 NC에서 NO로 접점이 붙게 되면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PLC 레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노말 오픈, NO 접점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아웃풋으로 출력이, 램프 출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NC는 이런 모양에서 가운데에 슬러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아웃풋 출력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3로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 3로 스위치를 어떨 때 쓰냐 하면 집에서 전등을 끄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 밖에서도 끌 수 있게 스위치를 하나 달아 놓으면 이 3로 스위치를 달아 놓게 되면
밖에서도 껐다 킬 수가 있는 것이죠. 3로 스위치를 잘 보면 스위치 1번과 2번이 둘 다 오프 상태 혹은 온 상태가 돼야지만이 전기가 통해서 램프를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스위치 1번과 2번을 릴레이로 대체를 해서요. 릴레이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릴레이 1번, 2번이 있고 램프가 있으면 회로를 이렇게 결선을 하고요. 플러스는 이 방향, 마이너스는 이렇게 결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선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전기가 들어오겠죠. 여기에서 릴레이 1번을 살렸을 때 램프가 꺼지게 되고요. 릴레이 2번도 살렸을 때 접점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전기가 통해서 램프가 살게 되는 것이죠. PLC 레더로 표현을 해보면 릴레이 1번에 노말 오픈 NO 접점, 릴레이 2번도 NO 접점이 이렇게 AND 같은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하고요. 릴레이 1번의 비접점 노멀 클로즈, 릴레이 2번의 NO 노멀 클로즈 이 두 접점이 AND 접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두 상태에서만의 램프가 켜지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레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같은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트랜지스터인데요. 트랜지스터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스위칭 기능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TR이라고 하고요. 이런 모양의 트랜지스터들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기 스위치와 증폭작용을 하는 반도체 소재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들이 모이게 되면 직접회로 IC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의 IC가 있고요. IC 소자라고 하죠. 이것은 트랜지스터를 좀 더 조밀하게 만들어서 작은 칩에 넣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대표적으로 PNP 타입과 NPN 타입이 있는데요. 이 PNP 타입은 B 베이스에서 마이너스 전압을 공급을 해주고 이 2m에 플러스 전압을 공급을 해주면 2m에서 컬렉터로 플러스 전압이 흐르게 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NPN형은 베이스에 플러스 전압, 2m에 마이너스 전압을 공급을 해주면 2m에서 컬렉터로 마이너스 전압이 흐르는 타입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실제 센서들도 이런 타입으로 트랜지스터 타입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센서도 PNP 타입이 있고 NPN 타입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PLC나 아니면 타 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하면서 결선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스위칭 회로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배선하는 방법하고 PLC 레더적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